포토샵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고 검색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한 후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800픽셀, 하이트는 62픽셀,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모드,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묶음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컨트롤 R을 눌러 묶음자를 보이게 하고 묶음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픽셀스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 표시를 위해 윈도우 인포 팔레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표시를 위해 뷰 스냅을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30픽셀 지점, 왼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150픽셀 지점, 530픽셀 지점, 740픽셀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정경색을 클릭하여서 색상을 F8, F8, F8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Delete를 눌러 정경색으로 색을 채웁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툴박스의 정경색을 검은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선택 툴을 선택하고 화면의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대합니다. 다음과 같은 영역에 원형을 선택합니다. Edit, Stroke 메뉴를 클릭하여 Stroke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Width는 2픽셀, Color는 역시 검은색, Location 센터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영역에서 브러쉬 사이즈의 크기를 3픽셀로 설정합니다. 돋보기 후 손잡이의 시작점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채 대각선으로 다음과 같이 손잡이를 그립니다. 원래 크기로 돌아온 후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사각 선택 영역을 선택하고 View, Snap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위치에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 정경색을 클릭하여서 색상을 F1, F1, F1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상단 모션바에서 Foreground to Transparent로 선택합니다. 선택 영역의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다시 Edit, Stroke 메뉴를 클릭하여 Width는 1픽셀, Color는 A4, A4, A4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Location은 Inside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테두리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역을 확대한 후 툴박스에서 문자 툴을 선택합니다. 캐릭터 팔레트를 열고 화면 설계 기획서대로 적당한 폰트, 크기 등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색상은 63, 63, 63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검색을 입력합니다. 선택 툴로 다음과 같은 위치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온 후 다시 한번 문자 툴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도큐멘트를 한번 클릭하고 화면 설계 기획서대로 폰트와 크기 등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944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홈, 사이트맵,
컨택트어스를 입력합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설정한 후 위치를 이동하도록 합니다. 볼드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텍스트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색상을 DB, DB, DB로 설정하고 사각형 툴을 선택합니다. 입력한 텍스트 사이에 나눔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같이 하나가 그려지면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고 복사하여 나눔선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로고.eps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옮겨서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위치를 이동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영역별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Ctrl, Alt, Shift, E를 눌러 지금까지 만든 모든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합칩니다. 사각 선택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은 영역을 선택합니다. Ctrl-C, Ctrl-N, OK, Ctrl-V를 눌러 새 창에 다음과 같이 붙여넣습니다. 파일, Save for Web Device 메뉴를 선택하여 형식은 JPG로 설정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업 폴더에 로고로 입력하겠습니다. 창을 닫고 다시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옵니다. 사각 선택 툴로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선택합니다. 다시 Ctrl-C, Ctrl-N, Ctrl-V를 눌러 붙여넣고 파일, Save for Web Device 메뉴를 선택하여 역시 형식은 JPG로 설정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이번에는 이름을 탑.bg로 저장하겠습니다. 창을 닫고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사각 선택 툴로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선택합니다. Ctrl-C, Ctrl-N, Ctrl-V를 눌러 붙여넣고 파일, Save for Web Device를 선택하여 역시 형식은 JPG,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이번에는 이름을 탑글래스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다음과 같은 영역을 선택하고 파일, Save for Web Device를 선택하여 역시 형식은 JPG, Save 버튼을 클릭하여 탑, 서치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래시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여 뉴 도큐멘트 디와 상자에서 위드는 800픽셀, 하이트는 115픽셀,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10픽셀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툴박스의 전경색을 더블클릭하여 색상을 FFFFF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사각 선택 툴로 가이드라인을 따라 윗부분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고 Delete를 눌러 지웁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전경색을 F8, F8, F8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Delete를 눌러 방금 설정한 색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한 후 화면을 다음과 같이 확대합니다. 다각형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사이드를 3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처음 형식은 픽셀 형식으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다시 전경색을 완전한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새 레이를 추가한 후 삼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가이드라인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음같이 희미한 흰색의 삼각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여 삼각형을 하나 복사합니다. Ctrl-1 눌러 다음같이 하나의 레이어로 합칩니다. 다시 Alt를 누르고 복사하여 이번엔 두 개의 삼각형을 복사해서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Ctrl-1을 눌러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복사하도록 합니다. 모든 복사가 끝나면 레이어 3을 하나의 레이어로 다음과 같이 합쳐줍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3과 레이어 1을 한꺼번에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머지 레이어스로 하나로 다시 합쳐줍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드롭 섀도우를 체크하고 멀티플라이, 오페시티는 20%, 앵글은 120도, 디스턴스 0, 스프레드 0, 사이즈는 5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림자가 생겨 톱니 모양이 선명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소스 폴더에서 이미지 2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컨트롤 T를 눌러 크기를 줄이고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선택한 후 캐릭터 팔레트를 엽니다. 화면 설계 기획 세대로 적당한 폰트와 크기 등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폰트의 색상은 550A0 D3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컴퓨터 온라인 쇼핑몰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 툴로 Alt를 누른 채 아래로 하나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툴로 내용을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전문 쇼핑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선택 툴을 선택하고 캐릭터 팔레트에서 적당한 크기, 폰트 등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74B42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치를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 툴을 선택하고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컴퓨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계 기획 세대로 적당한 크기, 색깔 등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고 블렌딩 모드는 멀티플라이, 오페시티는 75, 역시 앵글은 120도, 디스턴스 0, 스프레드 0, 사이즈 5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 툴로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이번에는 이미지 3을 불러옵니다. 선택 툴로 다음과 같이 드래그하여 본문에 옮기고 컨트롤 T를 눌러 적당한 크기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술봉 툴을 클릭하고 톨러런스를 5 정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다음과 같이 배경이 깨끗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컴퓨터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J를 눌러 하나 더 같은 레이어를 복사합니다. 문자 툴로 텍스트 내용을 프린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이미지와 프린터의 텍스트 레이어를 잠깐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컴퓨터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 4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 영역 선택 툴로 가운데 화면 부분만 정확히 선택하도록 합니다. 컨트롤 J를 눌러 선택된 부분만 하나의 레이어로 복사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 다음과 같이 크기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위치를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레이어 3 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레이어 3번의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화살표 모양으로 선택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I를 눌러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고 딜리트를 눌러 다음과 같이 톱니 모양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디세츄레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흑백으로 바꿔줍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Add 벡터 마스크를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정경색이 검은색, 배경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Transparent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배경과 자연스럽게 올리도록 합니다. 툴박스에서 사용자 도용 툴을 선택합니다. 리뷰 쉐입에서 다음과 같이 화살표를 찾아 선택하도록 합니다.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화살표를 적정한 크기로 그립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열고 드랍 섀도우를 선택한 후 디스턴스만 0으로 변경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들어진 화살표 레이어를 컨트롤 J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하고 컨트롤 T를 누른 후 컨트롤 T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Flip Horizontal로 반대 방향으로 바꿔줍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킨 후 선택 툴로 다음과 같은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단에 작은 버튼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라디어스를 8 정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움은 Shape Layers로 선택하고 색상을 61A5D6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둥근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위치를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형을 선택해봅니다. 색상은 D2, D2, D2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원을 그린 후 색상을 다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D2, D2, D2로 다음과 같이 회색으로 바꿔줍니다. 적당한 위치에 옮긴 후 Alt를 눌러 세 개 다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배경으로 사용될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해 컴퓨터 이미지와 컴퓨터 문자 레이어를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Safe Web Device를 선택하여 형식을 JPG로 설정한 후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 폴더의 이름을 FLAPG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New 메뉴를 클릭하고 New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210, 하이트는 110, 레솔루션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모드,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가서 필요한 모든 레이어에 눈을 뜹니다. 메인 작업창에서 컴퓨터가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쉬프트를 누른 채 놓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중앙에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텍스트 레이어도 옮겨보겠습니다. 드래그하여 쉬프트를 누른 채 놓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프린터 레이어, 프린터 텍스트도 가져다 놓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미지들이 정중앙에 위치한 것을 확인한 후 모든 레이어의 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있는 레이어 이미지 눈만 켜고 파일, 세이프 웹 디바이스를 선택하여 이번에는 형식을 PNG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고 이름을 FLA.com.img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씩 각각 레이어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텍스트 이미지의 이름은 FLA.com.type, 이번에는 프린터 이미지, 이름은 FLA.PRIIMG, 마지막으로 프린터 텍스트 레이어, 이름은 FLA.PRIIMG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고 뉴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800픽셀, 하이트는 64픽셀,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 표시를 위해 뷰에 스냅을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아래로 드래그하여 5픽셀 지점, 30픽셀 지점, 왼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180 지점의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사각 선택 툴을 선택하고 다시 뷰에 스냅을 켭니다. 가장 위쪽 영역을 가이드라인을 따라 다음과 같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 색상을 4DBFD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다시 가이드라인을 따라 중간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선택한 후 레이어를 추가하고 전경 색상을 34452로 입력하고 역시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선택한 후 레이어를 추가하고 전경 색상을 5918D3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앞쪽 중간 영역을 선택하고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색상을 57526A로 설정하겠습니다.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우고 이번에는 아래쪽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선택한 후 레이어를 추가하고 색상을 56ABD4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색을 채우고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역시 마지막 가이드라인을 따라 선택한 후 레이어를 추가하고 색상은 5684CE로 설정하겠습니다.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툴박스에 문자 툴을 클릭하고 윈도우 캐릭터 팔레트를 엽니다. 화면 설계 기획서의 요구사항대로 적당한 폰트와 크기 등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흰색. 컨트롤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한 후 다음 같은 위치에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입력합니다. 적당한 위치로 이동한 후 사각형 툴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중간에 나눔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하고 적당한 폰트 크기 등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완제품, 주변장치, 컴퓨터 부품, 네트워크, 게시판을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사이를 적당히 벌려주도록 합니다. 위치를 적당히 옮기고 툴박스의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서 라디어스를 4픽셀, 쉐입 레이어스로 선택한 후 색상을 4DBFD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완제품 텍스트를 따라 완제품을 덮을 정도로 크게 박스를 그립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위치를 텍스트 라이어 아래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위치를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Delete를 눌러 오른쪽으로 복사하여 다음과 같이 모든 메뉴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T를 눌러 크기를 살짝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은 위치에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0060A5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각형 툴을 선택하고 사이드는 3으로 설정한 후 삼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다음과 같은 위치에 옮긴 후 컨트롤 T를 눌러 납작한 모양으로 만들고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쉐입 4와 쉐입 3을 같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머지 레이어스로 합쳐줍니다. 방금 만든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여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 오페시티는 50%, 디스턴스는 2, 스프레드 0, 사이즈 5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선택합니다. 화면 설계 기획서 내용대로 적당한 폰트 크기 등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F1, F1, F1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완제품을 입력합니다. 선택 툴로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자 툴을 선택하고 도큐멘트에 영문으로 브랜드 PC를 입력합니다. 선택 툴을 클릭한 후 캐릭터 창에서 적당한 크기 폰트 등으로 변경합니다.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라인 툴을 클릭하고 다양화 텐츠의 나눔선을 그려줍니다. 이동 툴로 위치로 옮기겠습니다. 다시 사각형 툴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작은 사각형 하나를 그립니다. 색상은 검은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메뉴 구성이 끝나면 하나씩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 가장 위쪽으로 옮깁니다. 컨트롤 알트 쉬프트 1 눌러 지금까지 만든 모든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합칩니다. 사각 선택 툴로 다음과 같이 가장 위쪽 부분만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N 눌러 새 창을 엽니다. OK 버튼을 클릭한 후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파일, Save for App 디바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형식은 JPG,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업 폴더에 메뉴 탑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아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옵니다. 사각 선택 둘러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선택합니다. 역시 컨트롤 C, 컨트롤 N, 컨트롤 V로 붙여놓고 파일, Save for App 디바이스, 형식은 JPG,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을 메뉴 로그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아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옵니다. 사각 선택 툴로 다음과 같은 영역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N,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고 파일, Save for App 디바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역시 형식은 JPG, Save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바로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창을 닫아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옵니다. 컨트롤 D로 모든 영역 선택을 해제한 후 자르기 툴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메뉴 영역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다음과 같이 정착시키고 병합된 레이어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롤 오버용 하늘색 버튼을 모두 끕니다. 분할 영역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메뉴별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파일, Save for App 디바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형식은 JPG, Save 버튼을 클릭하고 이름을 메뉴1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색 박스를 모두 켭니다. 다시 파일, Save for App 디바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역시 형식은 JPG,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메뉴2로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New 메뉴를 실행하여 New 대화 상자에서 Width는 800px, Height는 357px, Resolution은 72, Color Mode, RGB Color Mode, Background Content White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180 지점, 420px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툴박스에 문자 툴을 클릭하고 윈도우 캐릭터 팔레트를 엽니다. 화면 설계 기획서에 제시된 내용대로 적당한 폰트 크기 등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42404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대여본, 엔터, 워크스테이션, 엔터, 서버, 엔터, 그래픽용,
엔터, 가정용을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선택 툴을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 색상을 4D, 4D, 4D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툴을 클릭하고 윈도우 브러시스 팔레트를 엽니다. 브러쉬 팁 쉐입을 클릭한 후 크기는 1픽셀, 스페이싱을 595%로 설정합니다. 텍 사이에 나눔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를 닫고 컨트롤 J를 눌러 레이어를 하나 복사한 후 선택 툴로 다음과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J 이동, 컨트롤 J 이동으로 다음과 같이 총 3개를 복사하여 각각 텍 사이에 나눔선을 만들었습니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사각 선택 툴로 가이드라인을 따라 다음과 같은 영역을 선택합니다. 경계색을 BA, BA, BA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투 트랜스페어런트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선 영역으로 들어가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이미지 원점 PNG 파일을 불러옵니다. 현재의 이미지 상태는 편집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이미지 모드 RGB 컬러를 선택하여 편집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을 클릭하고 메인 도큐먼트로 들어가여 옮긴 후 불필요한 파일은 닫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적당한 크기, 위치 등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장착시킵니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사각 선택 툴로 다음과 같은 위치에 선택 영역을 그립니다. Alt, Delete를 눌러 흰색으로 채우고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엽니다. 스트로크를 클릭하고 사이즈는 1픽셀, 컬러는 C6, C6, C6으로 설정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스트로크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합니다. Alt를 누른 채 레이어 4와 5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경 색상을 4B, 7B, D6으로 설정하고 툴박스의 다각형 선택 툴을 선택한 다음 다음과 같은 위치에 삼각형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Alt, Delete를 눌러 다음과 같이 삼각형 모양으로 색상을 채웠습니다. 선택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의 사용자 도형 툴을 선택합니다. 상단 옵션 바의 쉐입에서 다음과 같이 화살표 모양을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은 위치에 화살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고 문자 툴을 선택합니다. 캐릭터 팔레트를 적당한 폰트 크기 등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4A6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 다음과 같은 위치에 제품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선택 툴을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
라인 툴을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서 픽 픽셀, 1픽셀로 두께를 설정한 후 색상은 9494로 설정한 후 도큐멘트의 당근같이 위치에 라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 툴을 선택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라 당근같이 선택한 후 엔터를 눌러 잘라냅니다. 파일, 세이프웹 디바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형식은 JPG,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업 폴더에 메인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여 위드는 800픽셀, 하이트는 64픽셀, 레솔루션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모드,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 표시를 위해 뷰, 스냅을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3픽셀 지점, 왼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180 지점의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한 후 사각 선택 툴로 가이드라인을 따라 가장 밑쪽의 영역을 선택합니다. 이때 뷰, 스냅을 다시 켜서 정확한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위쪽 영역을 선택한 후 전경 색상을 383B43으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다시 사각 선택 툴로 앞쪽 영역을 가이드를 따라 다음과 같이 선택한 후 레이어를 추가하고 색상을 26으로 설정합니다. Alt Delete로 색을 채웁니다. 다시 사각 선택 툴로 마지막 영역을 선택한 후 역시 레이어를 추가하고 전경 색상을 CO로 설정합니다. 역시 색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합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선택해서 일러스트에 작업한 로고.eps 파일을 불러옵니다. 화면 설계 계획서의 내용대로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배치하고 엔터를 눌러 장착시킵니다. 선택 툴로 정확한 위치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레스터라이즈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고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디세츄레이트 메뉴를 클릭하여 흑백 모드로 전환합니다. 분할 툴을 선택한 후 Slice from Guides 메뉴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분할되게 합니다. 파일, Save App Device 메뉴를 선택하여 JPG를 설정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보툼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포토샵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